안녕하세요. 열식TV 박상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선우입니다. 오늘 리얼 리뷰는 VFC M110K1입니다. 자료 찾다 보니까 M110도 종류가 되게 여러 가지던데요? 제품 선정부터 사용하면서 개량된 버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인데 M110K1은 2005년 미 육군에서 기존에 사용하던 볼트 액션식 라이플인 M24SWS를 대체하기 위해서 선정한 제품인데 미국 KAC SR25ECC를 베이스로 커스텀되고 미군에 재식 채용이 된 모델이지. 근데 저격총은 원래 볼트 액션이 더 잘 맞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일반적이었지. M24가 1000m에서 약 0.89모아 정도였는데 나이츠에서 커스텀된 이 제품은 무려 0.75모아를 기록하면서 후속 모델로 채택이 된 거지. 하지만 아쉽게도 유지 보수와 부품 수급이 원활하지 않아서 2016년도에 HK사의 G28E 모델을 M110A1 STMR로 채택하고 기존 M110은 소콤 무기창고 행위였지. HK G28 베이스인 M110A1도 VFC에서 곧 출시가 된다고 하니까 기대가 되네요. 예전에 이 모델이 나왔었는데 이것도 개선된 제품이죠? 그렇지. 22년 말쯤 개량된 개선 모델이지. 기존에 내구성에 문제가 있던 부분이 내외부적으로 해결이 된 모델이라고 해. 블루백 엔진은 AR-10 SR-25용으로 최신 버전 엔진으로 변경이 되었고 7.62mm 구경 전용 볼트 캐리어가 재현되어서 블루백 반동이 M4 계열보다 좀 더 박력이 있는 것 같아. 홉업 구조도 바뀌었네요. VFC에서 사용자 측면에서 밀고 있는 가이드 홉업 조절 시스템으로 바뀌었는데 제품 분해 없이 외부에서 홉업을 조절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이지. 일부 부품은 CNC 가공으로 바뀌었다고 들었는데 리시버는 재질이 개선되었고 CNC 후가공해서 실총에 샤프한 느낌을 잘 살린 것 같아. 물론 내구성도 올라갔고. 레일은 URX 레일이네요. URX 3.1 13.5인치 레일인데 이것도 CNC 가공으로 제작했다고 하니 레일 내구성 괜찮을 듯해. 아웃바렐은 초경량 딤플까지 재현되어 있는 16인치 길이로 잘 재현이 되었고 기본 크레인스톡에 SR25 EMC 버전 차징 핸들은 야 이거 내부 가스 루트까지 가공이 되어 있더라고. 이게 실총에서 소음기 부착했을 때 사수 얼굴 쪽으로 향하는 가스 방향을 바꿔주는 거죠? 정식 라이센스라서 그런지 각인도 되게 잘 재현되어 있는 것 같아요. 각인은 납품 버전으로 재현을 했다고 하는데 셀렉터에도 KC 각인이 있더라고. 각인뿐만 아니라 각부 재현이 진짜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외관적으로는 크게 깔 게 없는데 색상도 밀스펙 탄칼라 코팅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얼룩진 곳 없이 깔끔하게 잘 도색이 된 것 같아. VFC가 유독 KAC 제품에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나이츠 아마먼 컴퍼니를 보고 베가포스 컴퍼니가 VFC로 바꾼 거잖아. 그러고 보니까 로고도 비슷하네. 로딩 노즐은 강화 폴리머 재질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HK417과 SR25에 사용되는 것하고 동일한 부품이야. 요 강화 플라스틱 재질은 M4에 사용하는 V3 로딩 노즐하고 동일한 재질인 것 같아. 그리고 볼트 캐리어는 전진하는 충격을 견딜 수 있도록 스틸 블록이 추가되었는데 로딩 노즐 가이드를 겸하고 있어. 그리고 로딩 노즐 조립 구조도 E링이 아니라 볼트로 조립하는 구조라서 정비 편의성이 높아진 것도 장점이야. 아이디어가 되게 좋네요. 사용하면서 파손될 일도 좀 적어질 것 같고. 밸브 노커는 스틸 재질로 모두 변경이 돼서 내구성이 올라갔고 셀렉터나 볼트 캐치, 탄창 멈치 등 주요 부품들도 모두 스틸 재질로 되어 있어서 내구성은 딱히 문제가 될 부분은 없는 것 같아. 특히 트리거 느낌이 M4하고는 완전히 다른데 가볍고 리셋도 상당히 깔끔해서 좋은 것 같아. 쏴보니까 트리거 느낌이 진짜 좋더라고요. 그리고 탄창은 크기에 비해서 20발밖에 장전이 되진 않지만 드라이파이어 스위치가 있어서 공탄 사격이 가능하고 요거는 MK20 탄창하고 호환도 되더라. 예, 이너바렐이 420mm라고 하던데 이 집탄 좀 기대가 되네요.
이렇게 확인을 해봤는데요, 카운트는 175발까지 되어 있지만 과충전돼서 제대로 격발이 안 됐던 앞에 20발 정도를 빼고 반동이 줄어들기 시작한 150발 지점을 계산하면 정상 작동 범위는 130발 정도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AR에 비해서 볼트 캐리어와 노즐의 크기도 크고 작동거리도 길기 때문에 가스 용량은 48g이지만 발사 범위는 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뭐야, 이거 집탄 너무 좋은데? 물론 튀는 탄이 없는 건 아닌데 평균적으로 되게 균일하더라고요. 이게 나도 깜짝 놀랐는데 VFC가 순정 상태에서 이렇게 잘 맞은 적이 있었나 싶어. 이 제품이 엠파스가 없는 로딩 노즐이 장착되어 있어서 그것 때문인가 했는데 엠파스가 있는 노즐로 교차 검증을 해봤지만 똑같이 집탄이 좋더라고. 이게 엠파스의 유무가 아니라 엠파스 밸브를 받쳐주는 뒤쪽 부품의 고정이 확실하기 때문에 집탄이 좋은 것 같아. 그러면 이 총은 로딩 노즐의 구조도 되게 잘 설계되어 있나 보네요. 이게 엠파스가 없는 게 일정한 탄속에 도움이 되긴 하지만 인너 바렐이 420mm라서 조금 더 잘 맞는 걸 수도 있어. 그리고 내가 중요하게 보는 부분이 호폭 구조인데 이 총의 호폭 구조가 가이드 호폭 구조 중에서 가장 안정적인 것 같아. 그리고 트리거가 굉장히 가볍기도 해서 그것도 정밀한 사격의 요인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가끔 격발할 때 볼트 캐리어가 후퇴해서 고정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심해지니까 손으로 당기기만 해도 걸리더라고. 쏘다가 중간에 스톡 고정 나사가 풀려서 이걸 다시 잠근 적이 있는데 혹시 이것 때문에 그런가? 이게 손으로 당길 때 보니까 뭔가 마찰이 굉장히 심하더라고. 맞아요. 걸렸다기보다 어디 끼인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게 내가 보니까 볼트 캐리어가 후퇴할 때 앞쪽은 해머에 밀려서 들리고 뒤쪽은 또 아래로 쳐져서 상부 리시버에 볼트 캐리어가 끼이는 것 같아. 엠퍼 볼트 캐리어는 뒤편에 덧살이 있어서 볼트 캐리어 유격을 어느 정도 잡아주는데 이 제품은 앞쪽은 상부와 유격을 줄이기 위한 덧살이 여러 군데 있지만 뒤쪽은 또 없더라고. 그래서 일정 부분 사격을 하게 되면 앞쪽 덧살 부분이 마모가 되면서 상부 리시버에 걸리는 증상이 생기는 것 같아. 그럼 그 증상은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이게 증상이 나타나면 점점 심하게 되는데 마모돼서 날카로운 면을 조금 더 부드럽게 다듬어주면 이렇게 해결이 되더라고. 그럼 우리가 판매하는 제품은 어떻게 돼요? 이거 새 제품에서는 일어나지 않는 현상이니까 구입 후에 볼트 캐리어 끼임 증상이 나타나면 우리가 에이스 처리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 근데 아주 가끔 반동이 약해지는 경우가 있던데 그건 왜 그런 거예요? 그건 밸브 놓고 고정 볼트가 풀리던데 밸브를 정확하게 못 때려서 그런 것 같아. 여기도 록타이트를 도포해 하고 다시 조립을 해줘야 될 것 같아. 그리고 사용하다가 보니까 바렐럿도 풀리더라고요. 블로백 충격에 조금씩 풀리는 것 같은데 URX 툴이 재고가 없어 구하지를 못하니까 이것도 우리가 록타이트를 소량 도포하고 다시 재조립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 너는 써보니까 어때? 총이 커서 좀 힘들기는 한데 마크 20대랑 비교하면 엄청 가볍긴 하더라고요. 드디어 지정사수 컨셉으로 쓸만한 GBB를 찾은 것 같아요. 그리고 반동, 집탄, 트리거 진짜 다 괜찮아서 이 정도면 컬렉터나 게이머 모두 만족시킬 수 있을 만한 제품인 것 같아요.
물론 VFC 특유의 조립 편차가 있기는 한데 뭐 그건 형이 점검을 할 거니까. 볼트 캐리어도 일반 AR에 비해서 크고 무거워서 그런지 반동도 되게 괜찮더라고요. 전반적으로 꽤 괜찮은 제품이었어요. 오늘 살펴본 VFC M110K1 2022년 개선품은 작년 말에 출시가 돼서 벌써 해를 넘겼는데요. 저격총에 로망이 많은 분들, 특히 처음 시작하신 분들이 관심이 많으실 건데요. 저희가 기본 점검이 끝난 상태로 잘 사용할 수 있는 제품으로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VFC가 전제품 성능 개량을 성공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 제품도 순정 그대로도 집탄이 준수하고 충분히 사용할 수 있을 만한 제품인 것 같아서 저희도 판매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참고로 저희는 엔지니어 리뷰에서 문제가 되었던 부분을 다 점검을 하고 발송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사용 중 볼트 캐리어 끼임 증상이 나타나는 것은 무상 AS 처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제품의 국내 가격은 122만 5천원이고 해외 가격은 570달러 정도입니다. 판매는 네이버 태그아트 스토어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이상 에어식스 TV 박상현이었습니다. 장선호였습니다. VFC 제품 중에는 제일 잘 맞는 것 같은데? A+M4도 이렇게 잘 맞아야 될 건데. 아 제발.